일본은 우리나라의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쿠릴열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다가 지금은 찍소리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 내용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쿠릴열도 분쟁이란 쿠릴열도 20여 개 도서 중 4개 섬을 둘러싼 일본, 러시아 간 영유권 분쟁을 말합니다.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로 있는 수십 개의 쿠릴열도 도서 중 최남단의 2개, 에토로후 쿠나시리와 홋카이도 북쪽의 2개 섬 하버마이 시코탄을 말합니다. 1905년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영유권을 확보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이 지배하면서 일본의 영토 망원이 시작됐습니다. 쿠릴열도 영토 분쟁이 격화됐던 때는 1855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이 막 개항을 시작한 시기로 러일 화친 조약으로 일본 영토가 됐었고 1875년에는 일본은 사할린의 영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쿠릴열도 전체의 영유권을 보장받는 사할린 치사마 교환 조약을 통해서 쿠릴열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쿠릴열도는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곳이어서 러일 양국은 양보할 수 없는 첨예한 지역인 것이죠. 보시다시피 지도상 보시면 위치적으로도 사할린과 쿠릴열도는 양국 간 어느 쪽에 속하는지 구분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후 1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러시아가 공산혁명에 정신없던 혼란기에 사할린 일부까지도 일본은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패망했고 카이로 선언에서 폭력 및 강요에 의해 착취한 모든 지역에서 일본을 구축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해 1945년 2월 얄타 협정에서 전쟁 이후 구소련에 양도되었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의해서 쿠릴열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청구권을 일본은 포기해야 했고 현재까지 러시아가 쿠릴열도에 치료 지배 중입니다. 러시아는 그 이전에 체결한 조약은 자동 폐기됐음을 주장하며 전쟁 전 이곳에 거주하며 살던 일본인들을 전후 모두 쫓겨났습니다. 결국 쿠릴열도는 러시아 영토로 다시 편입된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쿠릴열도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발을 벌여왔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근대 이전 쿠릴열도 지역의 역사적, 인종적 관련성 등을 근거로 해서 쿠릴열도의 반환을 주장하며 이 망언을 70년 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러시아 정부는 핵 전략 폭격기 TU-95를 출격시켜서 2008년, 2012년 두 차례 일본 상공 인근을 비행하게 했습니다. 이에 일본이 항의하자 러시아 측은 일본 영공은 침범하지 않았다, 국제법에 따라 훈련 중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는 이후 중국의 황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습니다. 당시 일본에 접근했던 전략 폭격기는 싸기 위한 용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1000km 떨어진 곳에서 핵탄두 미사일을 날릴 수 있으며 러시아 공군은 20분 이내에 일본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이러한 행보 이후에는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망언과 도발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은 역사상 볼 때 끊임없이 침략을 일삼고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과 이러한 분쟁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되는데요. 최근 일본 정부는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과 항공상 일본 영공 침범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 없이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독도 훈련 강화 등 이러한 강경 대책이 이들의 행보에 어떠한 반향을 보일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똘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